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공급을 받고 쓰임받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두루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영혼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물되고 합당치 않은 것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주간에 집회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서울 소집회 도와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 붙들어주시고 또 전국의 집회가 진행되는 모든 곳마다 일일이 함께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분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며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시고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주께 영광이 되게 해주옵소서. 멀리 아프리카의 선교길에 오른 오세일 목사님, 박철민 전사님 기억해 주시고 친히 함께하고 동행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시편 5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자원하는 심령에다가 맞췄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시편 51편 그 배경, 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고 신앙의 회복을 위한 기도인데, 그 다윗의 범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편 51편을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 시편 51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이제 해서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증가를 해 오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암몬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했습니다. 직접 죽인 것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살인 교사죄가 될 겁니다.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다윗은 그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이끌어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그 다윗의 소위가 악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셨는데 다윗은 돌이킨 것이 아니라 악의 악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고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철저히 돌이키게 됩니다. 이 시편 51편은 그 머리말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바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받을 때 그 이후에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시편 51편 내용은 다윗이 자기의 범죄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마음과 영이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범죄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를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의 신앙이 회복이 되야만 다윗이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 10절 또 12절 13절 이 기도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겠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어떤 특별한 큰 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죄는 없더라도 이 마음속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들어와서 세속적이 돼서 마음이 무뎌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과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그런 마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이 무뎌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라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무감각해졌을 때, 무뎌졌을 때 누구든지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다윗의 범죄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니까 좀 접고요. 성경 사무엘하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장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생애 속에 아마 다윗 개인으로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장일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범죄가 기록된 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비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14절 아침이 됨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다윗의 생애 속에 큰 오점을 남긴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을 살펴보면 죄를 짓는 그 과정 속에 죄가 확장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작게 작은 것을 허용했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살인죄까지 짓는 그런 끔찍한 어떤 그 죄로 발전이 되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 왕들의 출전할 때라는 것은 아마 그 해가 바뀌어서 따뜻한 시기가 돌아와서 아마 그 나라를 정복하러 가는 그 군대가 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됐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 고대 세계의 전쟁은 주로 왕들이 앞장서서 하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이 사무엘하 11장 이전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앞장서서 계속 치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에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돼서 이 전쟁하러 자기 신복들과 군사들은 보냈는데 다윗은 그대로 왕궁에 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특별히 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상당히 이제 나태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닐다가 묵상한 거 아닙니다. 묵상한 거 아니고 한가롭게 거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제 출발은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안일함 이런 것이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된 한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을 좀 견고히 하고 그리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보를 해야 되는데 뭔가 어느 순간부터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영적 신앙의 모습에서 그런 것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사실은 허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일함과 나태함 그리고 2절에 보니 그리고 3절에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리고 4절에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동침하고 그리고 14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결국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암몬 사람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더라도 이렇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봤으면 얼른 눈을 돌리면 되잖아요. 돌리면 되는데 봤다는 말은 아마 주목해서 봤다는 것 같습니다. 금방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거기서 그만두면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어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는 그때부터 사실은 유혹이 온 것을 일종의 허용한 작은 부분을 허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알아보게 하고 알아봤더니 자기 신복 전쟁터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큰일 나잖아요. 자기 신복의 아내인데. 그런데 더 한 발짝 나가서 가감하게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 텐데 그걸 가감하게 이제 내리눌리고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은 죄는 게으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확장성을 띠고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리고 이 한 죄는 또 다른 죄를 짓도록 만들잖아요. 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동침했을 때는 자기 어떤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고 그것으로 그만두려고 했을 겁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그 잘못이 결국 아이를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고 기별을 해오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감춰야 되겠는데 남편은 전쟁터 나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 발각이 될 텐데 드러나면 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왕으로서 권위가 실추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빨리 불러들여서 그걸 숨기려고
집에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아주 선심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왜 안 갔냐고 하니까, 아니 장관들이 그리고 군사들이 저 바깥에 유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편안히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군영에서 자고 실제로는 집에 안 갔습니다. 그 술을 먹이면 들어갔겠거니 해서 술을 먹였는데 그래도 안 들어갔어요. 할 수 없이 그 편지를 썼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자, 이 사람을 가면은 전쟁터 매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래서 맹렬한 싸움 중에 혼자 두고 물러나라, 죽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이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인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했어요.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 간음죄만 짓고 마치려고 했던 그 죄가 또 다른 죄인 살인죄까지 짓게 만드는 더 큰 죄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한 죄는 다른 죄를 또 더 생산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다가 나중에는 요압을 끌어들이잖아요. 자기 죄를 또 다른 사람을 그 죄에 참여케 만드는, 이것도 죄의 확장성이죠. 요압이 누굽니까? 여기 성경 접고 사무엘하 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수리아의 아들 중에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고 다윗 시대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지만 이 요압은 다윗이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마음대로 다스리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자기보다 의로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요압을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그 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리고 이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다윗이 범죄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무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가담케 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브넬이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요압이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아를 죽이는데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편지를 또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죄는, 그 작은 죄는 큰 죄를 낳고 한 죄는 또 다른 죄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죄는 확장성을 띄어서 다른 사람이 그 죄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이런 확장성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성경 전반에 자주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의 죄도 비슷하잖아요. 뱀의 꼬임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어요. 그 다음에는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도 그 죄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가 큰 죄로 확장되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그 죄에 끌어들여서 인류가 전체가 타락되도록 만드는.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복한 후에 아무것도 개인이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신할상의 외투 한 벌, 신할산의 외투가 상당히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따뜻한 지방인데 외투가 왜 필요했는지. 예. 어쨌든 그 신할산에 외투 한벌 해서 그걸 보고 탐내어 취했어요. 그리고 자기 장막에다 갖다 감췄는데 제 학장성을 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도 그 제에 참여시킵니다. 자기 장막 속에 묻었으니까 자기 가족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나중에 가족 전부가 그 벌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처음에는 적은 누룩이죠. 그 적은 것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용납하면 그게 점점 커져서 온 덩이에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 욕심으로 시작됐던 그 이제 작은 그 잉태했는데 결국은 죄를 낳고 행동으로 옮기고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해서 사망을 낳는 작은 것이 결국은 어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큰 것으로 확장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 그 육신적으로는 아마 달콤했을 거예요. 정욕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결과는 엄청난 쓰라림, 쑥 같은 쓴 것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범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을 죽였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철저히 돌이킬 때 그 다윗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는 뜻으로 그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죠. 여디디아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범죄가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 속에 근친상간의 죄가 생겼잖아요.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그 다윗의 딸인 그 다마를 이제 욕보이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칼부림이 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왕자끼리 서로 죽이는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멀리 도망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데려와서 그 일을 행했지만 다윗의 후궁들은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 위에서 압살롬이 동침을 하는 부끄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속에 계속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로 보여준 얼마나 쓴 것인지를 보여준 하나의 모습입니다. 성경 잠언 5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나장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처음에는 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줄 줄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줄 줄 그 마치 꿀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나자를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다윗의 생애 범죄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잘
생생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은 이 죄를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죄의 결과를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은 쑥같이 쓰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한 번의 범죄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생애 속에 얼마나 큰 쑥같이 쓰다는 건 고통이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다윗의 생애 그것이 칼처럼 자기 생애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삶 속에 경험했습니다. 잠언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얼른 속이고 몰래 취한 그것이 맛이 좋은 듯 쉽죠. 달게 느껴지지만 후에는 그 입에 그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입에 모래를 싣고 있으면은 그게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눈에 가시가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나중에는 자기에게 고통이 됩니다. 잠언 23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31절, 32절. 이 술도 비슷하죠. 여기 술에 대한 말씀도 해놨는데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이라는 것이 순하게 잘 내려가고 먹을 때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32절에 마침내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 술로 인생 망친 사람이 많고 술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결과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보면 이 잠언 9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 삶 속에 악을 행하고 잘못된 것을 행하고 좋게 되리라는 것을 결코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뜻이 막이 있다 하는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강풍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다윗의 경우를 자세히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놓고 그걸 읽게 하시는 이유는 크리스천의 삶 속에 죄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기록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말 그대로 초전박살이죠. 작은 것부터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단호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는 확장성을 띄어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에게 큰 손해를 가져올 거라는 걸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라는 것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절 말씀에 죽은 바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폐게 하는 도다. 예,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 단지에 들어가면 향기름 단지 전체를 버려놓을 수 있잖아요. 부패하게. 그런 것처럼 적은 우매, 적은 우매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작은 것, 그 지혜 없는 행동, 그 작은 것이 지혜와 종기로 폐게 하는 도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 참 흠없는 어떤 그 신실한
어떤 생애처럼 느껴지는데 여호수아가 딱 한 번 크게 실수하고 잘못한 적이 있죠. 어디냐면은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거민들이 하친하자고 찾아왔을 때 묻지 않고 행한, 하나님께 의논하고 행하지 않은,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가져왔잖아요. 예, 작은 것. 이 작은 것이 이제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다른 번역에 보면 포도원을 헌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복수잖아요. 그런데 큰 여우라고 안 했습니다. 조그만, 우리 삶 속에 조그만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그것이 결국은 큰 여우가 됩니다. 자기 인생을 어떤 크게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됐습니다.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이 스스로 돌이키도록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해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만드신 내용인데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에게 갔을 때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을 하지 않고 한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그 다윗의 죄를 간접적으로 스스로 시인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그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이제 양과 염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자는 사서 온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이 사서 온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자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잔에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잠잘 때도 같이 자고 마치 그 집에 딸처럼 됐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행인이 지나가면서 부자 집에 들어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많은 양과 염소 중에서 잡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간접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듣고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좀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상당히 무뎌져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여기 이 정도 말했으면 다윗이 알아들을 법도 한데 다윗이 전혀 자기 얘기로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마음이 상당히 무뎌진 겁니다. 범죄한 사람의 마음은 무뎌지고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신앙이 바르게 있는 사람은 상당히 그 마음이 예민하고 그리고 작은 어떤 죄나 작은 것에도 상당히 그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갈등을 느끼고 그런 게 있는데 다윗의 그 마음 상태는 상당히 이제 멀리 무뎌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그 과거에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사울이 변을 부르고 들어왔을 때 그 옷을 살짝 뱉는데 그 사울의 옷을 베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이유는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을 베는 그 옷을 베는 그것 가지고도 마음이 아주 찔릴 정도 그 다윗의 마음은 아주 예민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고 그런 어떤 그 마음인데 이 자기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 깨어있지 못한 마음이니까 마음이 자기 죄를 지적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혹시 있거나 그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거나 아니면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마음이 되어 있다면 이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활의 염려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고 이 세상 것이 그럼 자꾸 마음이 세상 쪽으로 향하는데 그런 것이 마음을 지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하고 깨어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밀접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일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깨어있는 사람일 겁니다. 정상적인 기도, 정직한 기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도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둔해져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읍신여기고 9절에 그리고 10절에 내가 나를 읍신여기고 즉 하나님을 읍신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읍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읍신여기면 하나님을 읍신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역시 민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감각해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하고 무감동을 느끼죠.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고 마음에는 아무 감동도 없고 마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들은 것으로 끝마치고 마는. 그래서 시편 119편 70절에 그들의 마음이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살쪄서 지방 같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방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뎌졌다는 겁니다. 무감동, 무감각한. 그리고 이 다윗이 그 다른 사람에 대해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지나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죠. 거기까지 나단이 얘기했는데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나치게 반응하잖아요. 자, 이 사람, 이 예제에 나오는 이 사람 죄가 커요? 자기 죄가 훨씬 커요?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구 죄가 훨씬 커요? 자기 죄가 훨씬 크잖아요. 자기 죄가 훨씬 큰데 남의 그 죄에 대해서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지나치게 반응하죠. 그리고 여기 크게 노하여 그랬잖아요. 이렇게까지 반응할 게 아니거든요, 이거. 예. 이제 죄 가운데 있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돌이키지 않는 마음 자체, 무감각한 마음 자체는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주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민하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합당치 못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살펴야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을 뭐 자세히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세히 살펴야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보고 자기는 살피지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빼겠느냐. 다른 사람의 티는 빼려고 그 문제 삼으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다윗이 자기의 큰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감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이 특징일 겁니다.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과거에 다윗의 마음 같으면 그 사무엘상 30장에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가솔들이 잡혀갔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가족들을 잡아간 그 사람들을 따르는 가정 속에서 애굽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지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거나 그 범죄를 돌이키지 않는, 회개해서 하지 않고 마음이 무뎌져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도 말씀을 듣고 구역 모임에도 듣고 조 모임에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많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듣는 속에서 자기를 살펴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알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죄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어떤 지적과 책망과 이런 걸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이것이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고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그 지적을 받고 그래도 다윗은 철저히 돌이켰어요. 그리고 다윗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비록 징계를 그 가정에 주셨지만 다시 사용해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대로 계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죄가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고 구별시켜 가시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는 교제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철저히 돌이키면 주님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낱낱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찾아보겠습니다.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낱낱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가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래서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의 죄가를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 화목제의 피도 흘려지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이 화목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피거든요. 그 피가 흘려집니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의 죄가를 깨끗하게 하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 피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구별해가는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했을 때 그것을 철저히 돌이키고 주님 앞에 그걸 아뢰고 그 죄에서 주님 제 피가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놓으셨음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겁니다. 다윗이 새롭게 출발한 것처럼 그런 마음과 태도가 필요할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내 모든 죄를 예수님 피가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은 자, 그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양심으로 죽은 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냉실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속해서 행했던 모든 죄들이잖아요. 구원받아도 아직 죄성이 있고 그리고 그 구습을 쫓아서 행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우린 삶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12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14절은 우리의 삶의 주님의 피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랬더라도 그걸 철저히 돌이켜야 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과 영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고 주님의 피가 깨끗해 주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거예요.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올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자, 시편 5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새해가 됐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12절 13절 구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자원하는 심령, 이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은 그 자발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키죠. 억지의 반대가 자발이잖아요.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여기는 자원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반대는 뭘까요? 자원하는 심령의 반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강박한 마음, 그것이 이제 자원하는 심령의 반대말이겠죠. 돌 같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실 아담 안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마음은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에스겔 36장에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알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고 강박한 마음인 거예요.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또 그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 그런 부드러운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강박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흥한 것으로 행한 같이, 이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왜 총명이 어두워지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함과,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그 근본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주신 그 영혼이 핵심인데 영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내세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결국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감각 없는 자라는 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지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방탕하고 방임
하는 그런 일종의 모습일 겁니다. 마가복음 3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한 번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손이 말랐다, 그 말은 손을 송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손이 동원돼서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실 그 하나의 모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일어서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자, 그날이 마침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고쳐준 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치는 건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건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예수님의 질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즉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걸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보통 노를 잘 안 하시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노하셨다. 자,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고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거, 그들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구해주는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날짜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둘러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비난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고쳐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또 세속적이 되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엔 관심이 없고 어떤 외형적인 의식과 형식에 치우치는 일종의 그런 것도 그 마음이 완악해진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같이 읽습니다.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나발은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아주 부자예요. 거부입니다. 양이 3천,
염소가 천, 그래서 마원 지역에 사는데 이 갈멜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소년으로 양을 칠 때 이 같이 양을 치면서 이 나발의 양을 치는 소년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같이 하면서 그런 나발은 사실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과정 속에 먹을 것이 너무나도 없이 기근 중에 있을 때 마침 이제 양을 그 털 깎는 시기가 임박했을 때 자기가 옛날에 은혜를 베풀어 준 걸 생각하고 자기 소년들을 이 나발에게 다윗이 보내서 정중하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일깨우면서 필요한 대로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죠. 자기는 도움을 받아도 도움을 전혀 줄 줄 모르는 아주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나 모른다. 그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나는 모르니까 줄 수 없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서 그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일종의 보복이죠. 그래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 중이었어요. 그걸 아비가일이 먼저 그 기별을 들었어요. 종들에게 내 주인에게 왔는데 주인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선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았습니다. 그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내 주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만 싸우지 않습니까? 내 주에게서는 허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는 하나님의 생명싹의 속에 생명이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시면 지금 보복을 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고 그것이 나중에 허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이 나발은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고 그러니라고 그 일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저녁에 그 일을 숨기고 아침까지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술 먹은 사람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고했어요.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1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마음이 돌과 같으니까 몸도 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는데 아주 인색한 사람, 마음이 아주 완악한 사람, 도무지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는 이기주의, 그 다른 사람을 도무지 배려할 줄 모르는, 은혜를 받은 것을 갚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죄 가운데 있거나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확장돼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완악한 마음은 도무지 뭘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오셨는데 율법에 갇혀서 그 완고한 마음도 있고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서 도무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면요 못 깨닫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기 싫어하는, 순종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7장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7장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스가랴 7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뒤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스가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스가랴 선지자가 서운해하십니다. 예. 10절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아니 압제하지 말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 심중의 악을 도모하지 말라. 그 당연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 그 당연한데 청종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등지고 섰지만 또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귀를 막고 그 마음을 아주 금강석 같게 마치 반항하는 자녀 모습 같지 않아요? 반항하는 자녀 모습 딱 이 모습이죠. 부모가 말하면 도무지 듣기 싫어하고 부모가 말하는데 팍 돌아서서 가고 뒤에다 얘기하면 귓구멍 막고 반항하는 자녀의 모습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금강석 같게 마음이 금강석이면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라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 가운데 있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돌이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굳어갈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단단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런 그 단단한 마음, 아담 안에 속한 이 금강석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사실 구원받을 때 부드러워지잖아요. 언제 부드러워져요? 구원받을 때. 언제 부드러워져요? 신앙이 회복될 때, 참으로 돌이킬 때 주님이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될 때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언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십니까? 구원받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즉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제 새로운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이 뭐겠어요? 그 새로운 마음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보다 보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제 가진 성경에는 굳은 마음은 돌,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과거에 어떤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하고 주님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귀하게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일치한 마음을 준다 그랬는데 누구하고 일치한 마음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말씀을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를 가르칠 수는 없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 자원하는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좀 마음이 무뎌질 수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그걸 돌이키고 정상적으로 바르게 생활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부드러운 마음, 신앙이 회복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원하는 심령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원하는 심령을 받은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줬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참으로 돌이키면 그 돌이킨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주를 위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그것이 회복됐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도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때 본성을 이길 수 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때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일종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소원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다. 그게 자원하는 심령이잖아요.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해나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자원하는 심령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 모실 때 뭔가 문제가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약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 성막을 만들 때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성막에 만들 때 드려지는 모든 그 물질들, 모든 어떤 재료들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온 것으로 했어요. 봉사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모든 재료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것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나타냅니까? 성경 출애굽기 25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아서, 그걸 가지고 25장 내용부터 성막의 자세한 설계도를 주신 내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막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35장 찾아보겠습니다. 35장 5절,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여기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 21절에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빈과 귀고리와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것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감동될 때 사실은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남녀 26절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낳았으며 그리고 29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이 드렸다.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그 드리는 게 즐겁잖아요. 그리고 36장 2절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아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가져오는 거로.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 모든 자를 불렀다는 말이 각각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렸다는 말입니다. 봉사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마음에 원하는 각각의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진을 쳤지 않습니까? 성막이 가운데인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이름을 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의 재료나 그리고 거기 봉사하는 사람은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했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받아서 했어요. 주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자원함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다윗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 성전, 아니 솔로몬 성전인데 왜 제가 다윗 성전이라고 그랬냐면은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 사람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나는 큰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에서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겁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큰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천막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나오는데 나타나셔서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성전은 평화의 성전인데 너는 피를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랐잖아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비록 다윗 시대에 성전이 건축된 게 아니라 솔로몬 아들 때 건축됐지만 다윗에게 첫 번째 뭘 주셨냐?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받았어요?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 성전의 설계도를 받으니까 재료가 뭐 들어갈 것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다윗을 통해 준비케 한 거예요. 그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을 수 있죠. 비록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참여할 수도 없고 또 기회가 있어도 스스로 그런 기회를 저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것이 한결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여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봤습니다. 그런 이후 오랜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 사역의 말미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볼 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함으로 하며 이걸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하는 마음은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하겠다고 나서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고린도후서 8장 9장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연보도 자원하는 사람의 것을 받아서 가져가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의 뜻에 맡겼는데 헌신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자원해서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동시에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드리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그래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친이라는 것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 말씀이잖아요. 바울사도도 자기 삶을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올라간다고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올라간다고 말했을 때 그 심령의 매임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 심령에 그 붙잡혀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원하니까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다 감당할 수 있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 많은 역경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선교행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신앙이 약해서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은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신앙이 회복돼서 끝까지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거기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아까 시편 51편 12절 13절 말씀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이 안 되고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회복이 안 되고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이 회복이 안 되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하면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 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줬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원함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 자원하는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을 때 생기고, 구원받은 이후에 혹 실수해서 잘못할 수 있지만 철저히 돌이키면 다윗이 기도했던 건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자원하는 심령이 정말 생겨요. 자원하는 심령,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심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받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는 동시에 예수님인지 알아봤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길에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요. 감동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주님의 역사에 다시 실패한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올라간 거죠.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스가랴와 학계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자기 집을 짓는 데 빠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극복되고 격동되고 흥분될 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일깨워질 때, 히브리서 13장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은혜를 받을 때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를 받을 때 굳게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주님께 받은 소망, 기업, 그 주님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소망을 일깨울 때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간증 같은 것을 듣고 격동되면요, 마음이 다시 아,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격동되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수련회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죠.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연극 같은 거, 특별히 찬양의 밤, 찬양을 쭉 들을 때도, 그리고 정말 믿음의 선진들, 열심히 살아간, 바르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한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의 전기 같은 걸 읽을 때 그런 전기를 읽으면 마음의 격동도 받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아,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됐다 자원하는 심령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를 다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우리 계속 배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다,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 합당치 않은 겁니다.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이신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 시편 51편 그 말씀을 조금 묵상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신앙에 처져 있거나 마음이 무뎌져 있거나 무감각, 무감동되는 자가 있으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각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염원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영육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더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